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할인 쿠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조립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품 박스 약간 뭔가 국내에서 배송이 온 게 아닌 것 같죠? 네. 국내에서 온 게 아니고 해외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건데 오늘 컴퓨터 조립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만 구입한 컴퓨터 부품들 가지고 조립을 해보고 성능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거 구매할 때는 꽤 많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왜냐면 이 알리익스프레스에는 국내 쇼핑몰이나 다른 해외 쇼핑몰들하고 비교해도 거기는 없는 물건들이 여기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커스텀 키보드 뭐 파츠들이라든지 스탠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샤오미 이런 쪽 기기들 그런 것들도 국내 출시 안 한 제품들 같은 거를 직구를 해서 사용을 했던 적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중국 쪽에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해외송으로 하면은 배송비가 좀 걱정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물건들의 거의 한 80-90% 정도는 무료 배송을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배송비도 뭐 딱히 걱정이 없었고 진짜 엄청 막 무거운 거라든지 뭐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 무료 배송 지원 안 한 것도 있긴 했지만 딱히 부담 없이 시켜가지고 잘 사용을 했었어요. 일단 제가 구입한 부품들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가장 첫 번째 부품입니다. 이거 보시면 메인보드 B50M 모터 박격포죠? 무시 B50의 박격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젠 메인보드 중에 하나죠. 중국에서 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중국 이런 것도 있고 뭐 스티커도 있고 등등등등 있지만 뭐 영어로도 적혀 있어서 읽는 데는 불편함은 전혀 없죠. 그리고 안에 포장이 돼 있고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었구나. 서멀 그리스를 같이 넣어줬네요. HC150? 요건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서멀은 사용을 안 할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멀 가지고 조립을 할 건데 저거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이젠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메인보드 박스에 왜 라이젠 스티커가 들어있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CPU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왔냐면 제가 구매한 거는 합본팩입니다. 메인보드랑 CPU. 국내에서도 메인보드 CPU를 다 따로 팔지만 가끔씩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합본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다 보니까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 합본으로 구매하는 게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본팩으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라이젠 5 5600X CPU랑 메인보드랑 합쳐서 593,469원입니다. 국내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국내 가격이 메인보드가 18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CPU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고가 없어서 구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구할 수 있더라도 진짜 싸게 구매해야 지금 이 두 개 합본 가격으로 CPU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냥 구매하시는 건 40만 중반 넘어가는 가격에 보통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매한 거는 뭐다? 더 싸게 구했다. 거기다 배송비도 없이 무료로 구매를 했고요. 두 번째로 쿨러. 아이고... 처음 듣는 브랜드죠? 아이고 게일 3팬 듀얼 타워 이런 쿨러입니다. 90mm 팬이 120mm가 아니고 90mm 팬인데 쌍타워 3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죠. 근데 이 아이고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다크 플래시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했었나? 아무튼 전 동일한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모델이에요.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32,312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펜 커버 가능한 TDP가 280W급이라고 제품 설명 페이지에 적혀 있었는데 280W급이면 NHD15 우리 쓰는 그 농협 국내 끝판왕 그 정도 급인 애들이 280W급으로 보통 적혀있고 좀 상급인 애들도 200W 중반 정도밖에 안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만원 가격치고는 우리가 흔히 쓰는 2-3만원짜리 애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구성이라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능 측정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뭐죠? 요건 왜 들어있지? 세 번째로 메모리입니다. 하이퍼엑스 3600MHz의 CL18짜리 16기가짜리 단일입니다. 이거 잘못 샀어요. 저 16기가길래 당연히 8기가 두 개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네...
제목 구매해서 16기가짜리 단일로 제품이 왔습니다. 이거 가격은 117,778원이고요. 국내는 동일한 제품 없고 타사들 동일한 클럭이랑 램타이밍 값 갖고 있는 애들이 94,000원이 최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 제품을 안 팔고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여튼 메모리는 일단은 이걸 쓸 거고 성능 측정할 때는 제가 8기가짜리 두 개 다른 걸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싱글 채널로 꼽으면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로 장착을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장 장치 삼성의 970 에보 플러스 1TB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 가격은 263,663원이고요. 국내에서는 207,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기는 하는데 제가 다른 SSD 중에 가성비 좋은 거를 찾을까 하다가 그냥 가장 무난한 삼성의 SSD로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오! 요걸 같이 넣어주네요? 중국에서 구매한 거다 보니까 국내 거에 안 맞을 수 있어서 국내 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돼지코까지 같이 넣어줬습니다. 오! 센스가 있네요. 파워는 그레이트월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850W짜리 풀 모듈러 80 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를 더 좀 익숙하실 텐데 그냥 찾다 보니까 이 회사 파워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183,543원이고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8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진짜 싼 모델 안에 들어간 부품이 이거 당연히 똑같지는 않겠죠. 가장 싼 모델이 14만원에서부터 가장 많이 쓰는 가격대가 한 17만, 18만원 정도 가격대가 있고 좀 비싼 모델들은 20만원 넘어가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나쁘지 않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M23입니다. 보통 제가 갖고 나오는 게 DLM21 모델을 가장 많이 나오고 좀 큰 ATX 애들 넣는 거는 DLX21을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데 DLM232 모델은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은 84,524원인데 이건 국내는 안 파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 비해서 싼지 안 싼지 알 수는 없어요. 여튼 여기까지 총 가격이 127만 5천원 정도 나왔어요. 각 부품들은 금방 말해준 가격 제외하고 배송비는 제로입니다. 전부 다 무료 배송으로 배송을 받았고요. 뭔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글카가 없습니다. 글카는 제가 따로 구했어요. 엔비디아의 RTX 3060 이걸 따로 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 채굴 때문에 또 2017년 그때처럼 글카가 막 팔려가고 그래서 글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거는 따로 제가 79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여튼 총 가격이 206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금방 제가 구매한 부품들 중에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뭐 할인 같은 거 없냐?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월 29일부터 11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요. 뭐 세일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세일을 한다고 하고 신규 회원한테는 4달러 이상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3달러 정액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가형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이런 부품을 구매할 때도 무료 배송까지 하고 배송비만큼 정도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결제 할인으로 특정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선착순으로 최대 23달러까지 할인을 해준 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할인 쿠폰. 요거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코드를 입력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할인을 더 받고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도 적어놨으니까 복붙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컴퓨터 부품들 바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음? 순전지 어딨어요? 어? 어? 순? 응? 해외송으면 혹시 뭐 이거 배터리 때문에 빼야 되는 건가? 아니 뭐야 제가 해외송으로 메인보드를 시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사서 끼면 되겠죠? 일단은 케이스가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평범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안을 보시면은 아니 노펜이네요? 무서운 케이스였네? 아 후면펜 없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전면펜이 없는 케이스였네요? 나 몰랐어. 아 근데 애초에 3060 자체가 발열이 그렇게 많지 않고 CPU 자체도 펜이 좋으니까 커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에이
될 겁니다. 아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조립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성능 테스트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세팅 끝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동일한 메모리가 아니라 8GB 두 개의 메모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아까 그 메모리하고 똑같은 램클럭 램타이밍을 맞춘 상태로 부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CPU는 PBO를 켜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시네벤치를 돌리면서 CPU 쿨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방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안 틀어놔서 지금 방이 약간 좀 더워요. 26도 정도 되는 상태고 케이스 내부 쿨링은 당연히 무펜입니다. 펜이 없어요. 케이스 쿨링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117W 최대 이제 118W 정도 수준 120W에 가까이 전력 소모를 계속하고 있고 CPU 온도는 80도 언저리입니다. 근데 이 정도 발열 수준이면 솔직히 뭐 2-3만 원대 쿨러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 근데 애초에 이게 5600X라서 전력 소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전압을 더 줘서 더 땡기지 않는 이상 애초에 발열 자체가 그렇게 많은 CPU가 아니기 때문에 저쿨러의 성능을 좀 제대로 알아보려면 5800X나 뭐 그 이상 5950X까지는 사용을 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CPU 벤치만 보는 데는 충분히 발열 제어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수는 11,85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훈련장 들어가서 발열이랑 프레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QHD의 올 울트라 옵션으로 지금 훈련장 들어와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100프레임? 네, 100프레임 언저리 수준으로 프레임이 잘 나오네요. 올 울트라인데도 저 3060이면 이제 2060 슈퍼급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살짝 부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CPU 클럭 보시면 이제 라이젠이다 보니까 게임할 때 코어 쓰는 거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대 코어 클럭이 4.65GHz 4.675까지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4.65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럭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죠. 기본만 사용하는데 CPU 전력 소모는 60W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거의 닫혀 있는 건데도 발열 제어가 굉장히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풀 HD로 내린다면 QHD 풀업인데도 이거면은 풀 HD로 내리면은 프레임이 더 잘 나오죠? 130, 140 풀업 올 울트라예요. 지금 올 울트라인데 솔직히 배가 할 때 올 울트라 안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 프로세싱 중간 그리고 그림자 낮음 텍스처 납두고 이펙트 매나 요 정도 세팅해서 사용하는데 요 정도 하면 프레임 확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글카 사용률이 훨씬 더 떨어지고 근데 그래픽 자체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요. 만일에 그래픽 로드율이 더 올라가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0프레임 가까이도 뽑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죠. CPU를 조금 더 사용을 해서 70W 정도까지 전력 소모가 올라갑니다. GPU 사용 퍼센트 자체는 뭐 널널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컴 수준이면 솔직히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게이밍을 하셨을 때 가장 추천하는 200선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텔로 간다면 1700 이 정도 수준 견적으로 맞추면 조금 더 저렴하게 8코 16스레드의 갬성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케이스에 팬이 없는데도 애초에 발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CPU 쿨러급 자체가 좀 높은 거다 보니까 발열 커버 자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시스템 쿨러를 더 달아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만 컴퓨터 부품을 구매해가지고 조립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 비슷한 컨텐츠들을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광고로 진행을 하게 됐네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한글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매하기 쉬워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하는 11주년 기념 프로모션 때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좀 많이 할인받은 상태로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